미국 대선이 치러진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면서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매진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대장,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겠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철저히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 소령급인 대대장과 군인들의 사상 교육을 책임지는 대대 정치 장교를 모아놓고 한 발언인데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 소식이 알려지는 상황에서 군심을 다잡기 위해 10년 만에 대대급 간부를 모아놓고 행사를 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언급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집단의 우두머리인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 운운하며 미 대선 뒤 처음으로 미국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괴뢰 한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광태의 위협적 성격에 대하여 까발키시고. 어제 김여정 담화에서 대북전단이 다시 북한에 떨어졌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북한은 약 3주 만인 오늘 새벽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군은 북한이 부양한 약 40개의 오물풍선 중 20여 개 낙하물이 수도권 등에서 확인됐다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